우리 채널은 두 개는 바르자 주이기는 해. 옛날보다는 좋은 올인원 제품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즈뷰티 에디터 스완입니다. 우리 채널에 입문자 친구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화장품 사주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인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채널은 두 개는 바르자 주이기는 해.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두 개도 바르면. 그치만 이제 화장품 한 번도 안 발라봤거나 그래도 올인원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갖고 있는 올인원 위에 한 30개 정도 있어요. 다 테스트해보고 내 피부에 맞는 올인원 찾아가실 수 있도록 피부 타입 피부나 피부 고민별로 추천드릴 것들 골라왔으니까 올인원 고민이신 분들은 요 중에 선택해가지고 실패 없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분들 아마 가장 많을 좀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한테 추천드리는 올인원인데 라고 인트로를 찍고 추천템을 골랐는데 단종이 돼서 지금은 다시 찍고 있고요. 다시 골랐습니다. 아이디얼 포맨 프레쉬 올인원 젤 로션. 여러분 기름 많으신 피부분들은 요거 가시면 된다.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채널 추천했던 올인원이 브로인팁스 네버오일리라고 있어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하면서 피지 잡아주는 느낌도 되게 좋고 할인 많이 하고 이래서 가격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어제 올릴라 그랬는데 PD님이 갑자기 단종됐다고 말씀해줘가지고 후보에 넣어놨던 요 아이디얼 포맨 올인원 요거 추천하고요. 요것도 괜찮아요. 아이디얼 포맨이 올리브영 자체에서 나온 브랜드라서 이미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을 그런 올인원이고 얘도 되게 흡수도 잘 되고 피지 관리 기능이 있으면서 성분도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올인원 중에는 조금 순하게 나오는 편이라 지성 피부분들 좀 무난하게 쓰시기 좋습니다. 발랐을 때 좀 시원한 느낌도 괜찮고. 아 근데 이거 한 가지 주의할 점, 아이디얼 포맨 올인원 중에 요거 말고 퍼펙트 밀크인가? 그게 사실 더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걸 사셔야 돼요. 요 파란색, 요게 이제 지성 피부분들 쓰시기 좋은 좀 가벼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르면은 흡수도 되게 빠르고요, 끈적임도 뭐 당연히 거의 없고 브로인팁스 네버오일리 옛날 추천 제품이 좀 더 가벼운 느낌인데 그래도 요거 나쁘지 않다. 굉장히 쓰기 괜찮다. 계속 말하지만 스킨케어 영상 보고 두 개 정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오히려 진정도 잘 되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인데 그래도 하나만 발라야겠다면 추천이다. 그 다음에 여드름 민감성 피부한테 추천드리는 올인원 이고, 난 피부 타입 뭐 이런 것도 뭔지 모르겠고 내가 기름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무난한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무난하게 이거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올인원이 될 것 같은데 라운드 레포맨 독도 올인원 플루이드고요. 로션이라고 하면 딱 생각되는 적당한 보습력,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막 뽀송뽀송해서 건조하지 않고 그 정도의 보습력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추천 잘 안 하는데 뭔가 그냥 사계절 내내 그냥 나는 하나만 이거 바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무난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얘는 주의 성분 같은 것도 없고 그 향 성분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에 다 순하게 나와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하고 쑥이라든지 판테놀 같은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 쓰기 괜찮습니다. 향도 없어요. 얘는 무향이고 사실 요거까지는 그래도 뭔가 크게 발랐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 제품이실 거예요. 화장품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크게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요걸로 무난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피부 건조하고서 막 푸석푸석하면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얗게 좀 뜨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추가적인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푸석푸석한 피부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뭐 특별히 주의해서 쓰실 건 없습니다. 되게 무난한 제품이라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진짜 올인원 가능하면 안 쓰시는 거를 좀 추천해요. 그래도 여러 개를 발라야 피부 건조함이 더 잘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올인원을 써야겠거나 내 남친 좀 건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선물해야겠다 하시면은 닥터 방기원의 세라마이드 딥 모이스처 밸런싱 요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써본 올인원 중에는 보습력이 가장 높은 제품인데 올인원 제품들이 사실 보습력을 좋게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산뜻한 걸 좋아한다 요런 게 이제 브랜드들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면 다 뭐 가벼워요, 산뜻해요, 기름이 안 올라와요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닥터 방기원 선생님께서는 후신 있게 건조한 남자 피부를 위한 요런 거를 만드셨다. 딱 써봤을 때 저희가 느낀 거는 흔히 이제 크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품들만큼 조금 보습력이 있는 제품이라 피부 건조하신 남자분들이 그래도 올인원 바르고 싶어라고 하셨을 때 그나마 좀 유일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뭐 제품이 적혀 있어요. 그 성분이 피부 건조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서 그게 들어가 있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 진정에 도움 주는 성분들도 좀 들어있고 성분 자체도 그냥 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향도 그냥 무향이에요. 피부 건조하신 분들은 다른 올인원보다는 이제 이걸 써보자. 근데 다만 얘는 좀 주의할 점이 아무래도 조금 보습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발랐을 때 조금은 끈적거린 느낌이나 유분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건조하신 피부라면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조한데 산뜻한 거 바르면 그냥 그만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는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부 한 번만 더 드리죠. 한 번만 얘기하지만 피부 건조하면은 여러 개 꼭 바르시는 거 추천합니다. 하나 바르는 거 좋아. 근데 두 개 바르면 진짜 달라. 이 제품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된다 막 산뜻하다 막 이런 말 써있는데 별로 산뜻하진 않아요. 그냥 촉촉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그래도 고가 올인원 남자분들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좀 가격대가 있는 올인원. 생각보다 조용히 우리 채널에 그다음 인스타도 진짜 그렇고 선물하시려고 많이 보시는 여자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선물하실 때는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브랜드가 좀 유명한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헤라온모 올인원 스킨하이드로 트리트먼트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편이지만 그래도 피부 타입
안 가리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올인원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바르면은 되게 산뜻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올인원이에요. 기본적으로 피지 잡아주는 성분에다가 촉촉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성분 배합이 또 같이 들어있어서 사용감 괜찮고, 가격대가 그래도 얘는 한 3만원 이상은 온라인에서 주고 사야 되는데 가격적인 거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좀 쓸만한 올인원 제품입니다. 요거는 선물용이나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거 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브랜드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케이스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헤라운무 제품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비오템 오브나 랩시리즈 이런 것도 유명하고 선물용으로 좋으니까 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막 국산이라 국뽕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향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남자 스킨 냄새 류긴 한데 확실히 조금 고급스럽게 우리 남자 향수 느낌 약간 그렇게 잡아가지고 선물용으로 너무 괜찮다. 사실은 올인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늘 말하지만 그래도 요즘 올인원 제품들보다는 다양하게 쓰시는 남자분들 훨씬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근데 좀 간편하게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시작해보시고 두 개 정도는 난 바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기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은 올인원 제품이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영상 만들면서 해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늘 댓글도 좋지만 카페로 와주시면 더 빠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안녕히 가세요.